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공부하기 힘들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그죠? 무더위에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70페이지거든.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을, 무엇을 배우느냐랄 때, 자, 지금까지의 이거를 배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등기 절차 강론을 배우거든. 강론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두 개. 하나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법 이렇게 나올 때 부동산 표시가 있거든. 그 다음에 권리 관계가 있어요. 소유권이 소유권 이외가 있다. 이 말, 되죠? 그러면 강론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강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러면 소유권의 가장 전형적인 얘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소유권 이외 있죠. 그럼 소유권 이외에 붙이는 이름이다. 시작. 설정. 그러면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럼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그 불일치를 배우는 게 강론 2입니다. 예. 그럼 이거를 배운 거는 강론 1이고, 그거 이해를 배우는 게 강론 2예요. 강론 2회가, 강론 2가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이등기, 멸실등기. 여기서 이제 부기등기, 가등기 이런 게 강론2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시험은 이 소유권에서 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소유권에서 다섯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외에서는 두 문제 정도 나와. 그 두 문제 나오면은 저당권은 1순위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권이나 지역권 그쪽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외거든,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는 여러분들이 민법이 되어 있는 거란, 민법. 그 민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은 공부를 했거든. 했을 때 출발은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면 소유권 이외가 있다면 이걸 또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거라. 하나가 용익권이고 하나가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되어졌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용익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임차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임차권은 채권이다.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은 중요하지만 공시법 시간에는 의미 없어요. 그냥 등기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물권 채권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권이다? 저당권이다. 그러면 이게 남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해봤자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소유권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가 소유권을 가져와요. 하나가 처분의 제한 이렇게 되면 그럼 항상 이 두 개를 딱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하면 대지권 등기하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있다다 이 말. 나중에 공부할 때 그래 공부하면은 아주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오케이? 돼. 여기가 X면 여기가 뭐다? O 이렇게 풀어가면 돼.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뭐다? O 이래 가면 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용익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권이다? 자랑. 그럼 여기는 쓰지는 않았지만 소유권과 처분의 제한도 같이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거든. 이거는 뭐 건들 게 없어요. 민법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부동산 일부는 방한칸이거든. 방한칸에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마다 있다. 그럼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공부를 해본다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럼 용익권이라면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거든. 그럼 이걸 굳이 두 개로 또 나누어라 이러면 두 개로 나누어라면 지상권이 있지.
여기 지상권이 있죠. 그러면 구분 지상권이 있답다 있지. 그럼 여기서 지역권이 있지. 그럼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답다 있지. 그럼 임차권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임차권이 있고 구분 임차권이 있거든. 그럼 답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구분 임차권은 등기한다는다 안 한다. 구분 지상권은 등기를 뭐다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역지 요역지 이렇게는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그냥 구분 지상권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럼 요 두 개가 우리가 이제 할 때 성역지는 일부에 된다 된다. 그럼 요역지는 일부에 뭐다 안 된다. 그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요 일부자가 딱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청, 이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거든.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이 빌딩이 있다. 우리 학원에 빌딩이 있는데, 자, 이게 5층 전체를 빌린다. 이게 전청이라. 그러면 도면은 필요가 시라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엮으면 됩니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하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역지는 뭐다? 안 돼.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거든. 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저당권은 합필할 수 뭐다? 없다.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합필할 수 뭐다 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이제 알거든.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안다 모른다. 아니 그래 한 번만 돼. 내가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절차법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절차법은 암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지분이 뭐냐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지분이 등기되냐 안 되냐 OX를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에 O가 있거든. 지분에 X가 있지. 그래서 제일 잘 쓰는 게 내가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뭐다 보존, 이래 생각. 그럼 소유권 이전은 오더와이더 O, 보존은 뭐다? X. 그럼 여기 이제 저당권은 오더와이더 O, 그럼 용익권은 뭐다? X, 이래 생각.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처분의 제한이죠, 그죠? 그럼 쉽게 말하면 지분에도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여기서 얘기할 때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개가 어디서 봤죠? 그 요 세 개가 전부 다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이게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항상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저 이것만 가져와. 지분의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게 오죠? 그럼 여기는 뭐고? X 이렇게 가 모르겠거든. 그걸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거든. 자, 이거 맞추면 좋다. 이거 쉬운 거 하나 해놓고 합시다. 포괄유정은 지분에 돼야 안 돼요? 포괄유정은 지분에 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알아? 그럼 합유지분에 뭐 가압류가 들어온다, 소유권 이전 저당권이 들어온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지분에 본등기가 된다, 안 된다? 지분의 본등기냐, 전부의 본등기냐거든. 지분의 본등기는 오더와이다? 그럼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지분에는 안 되죠. 그럼 전원 전부로 뭐다? 돼. 그럼 상속 지분에는 안 되죠. 그럼 전원 명의로 뭐다? 돼. 근데 가등기는 반대인 거라. 반대. 지분에는 본등기 할 수 뭐다?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뭐다? 없다. 이게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요 유괴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답은 이겁니다. 이거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이다. 그러면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에는 안 된다. 이게 학문이라. 그럼 이걸 그래도 나 이해 안 된다. 그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이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합니다. 그럼 지분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지분이 있다 없다의 문제와 구체적으로 갑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은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위치 범위는 이 갑의 2분의 1은 전체에 대한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갑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이게 답입니다. 알 수가 없지. 맞아요? 네. 아, 요거 이해했다 냈다? 요거 이해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의 지분을 병에게 예를 들어서 전세를 준다면 병은 갑의 지분을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갑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으니까 사용수익을 못 하지. 그럼 사용수익에 대한 용익권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다 냈다? 다음에 또 물어도 모릅니다. 1000번 넘게 이야기했거든. 1000번 넘게 이야기했거든.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헤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박사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분의 용익권이 안 된다. 그래 헤어버리면 되지 뭐. 안 되는 원리를 묻는 거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된다, 안 된다. OX만 묻는다, 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할게요. 이왕 한 거, 이거 이해했다면 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지분에는 본등기가 돼. 전부에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전부는 돼야 되고 지분에는 안 돼야 되는데 가는 길은 반대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두 번을 이야기했거든. 등기부 양식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라. 등기부 양식 때문에. 등기부 양식 때문에. 그러면 옛날 등기부는 보관철식 등기부거든. 오늘날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 이 보관철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옛날 등기부는 종이로 돼 있는 거라. 맞죠? 그럼 종이를 100장 단위로 혹은 뭐 5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했다. 오케이? 네, 보관철식. 그래서 종이를 묶어서 철해서 보관했다. 이게 보관철식 등기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공부해 볼게요. 1번입니다. 1번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런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주거든. 그럼 옛날 종이 등기부는 가등기를 했다면 본등기를 할 여백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말이에요. 본등기를 할 여백을 둬야 된다 안 된다? 둬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본등기할 여백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둔다 이 말이에요. 왜? 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가.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예, 잠깐 와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백을 안 뒀다면 이래 되지. 맞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갑이 여기는 여백을 두었어요. 그럼 이렇게가 병으로 넘어갔지. 여기는 여백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옛날 종이 등기부는 본등기할 여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 칸에다가 본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여백을 안 만들어 놓으면 본등기할 칸이 없잖아요. 종이. 맞다. 옛날 종이 때는 그렇다. 그래서 본등기할 여백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날 전산 등기부는 자 이럽니다. 1번의 소유자는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가등기했죠. 오케이. 그럼 본등기가 여백 안 줍니다.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본등기가 여백 안 줍니다. 여백을 주는 거는 이게 여백을 주는 거예요. 여백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 돼 있지. 그럼 본등기 할 때, 정답입니다.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돼. 또 이래 하나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칸 삽입, 줄 삽입이 자유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만약에, 칠판을 보세요. 갑이 을하고 병하고, 다시 해볼게요. 을, 병, 이렇게 됐거든. 이 부동산의 시가 10억짜리라.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각각 5억씩 내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그러면 이 2분의 1에 2분의 1이지. 그럼 만약에 지분의 본등기가 된다면 을이 자 본등기 합니다. 그럼 을이 2분의 1 본등기 했어요. 그럼 나중에 병도 본등기 해야 되나 돼요? 그럼 칸이 있어요 없어요? 칸이 없잖아요. 칸은 한 칸밖에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옛날에 종이 등기부에는 한 공유자등 1인이 본 등기를 했다면 다른 공유자는 본 등기할 여백 칸이 없어.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돼. 근데 오늘날 전산 등기부는 얼마든지 본 등기할 때 줄 삽입, 칸 삽입이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그래서 전산 등기부는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돼. 그럼 이거를 이제 민법의 학문으로 가져와 볼게요. 민법의 학문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재판을 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이거든. 을하고 병하기 각각 5억씩 내어가지고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했어요. 자, 예약을 했어요.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병은 답입니다.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내 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병이 정답입니다.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무슨 등기만 돼 있다? 과등기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아, 그러면 지분을 매매하려면 지분만큼 본 등기를 하고 그 우리가 지분만큼 본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게 지분의 본 등기가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병은 정답입니다. 둘이 같이 가서 본 등겠다. 문제 될 거 있답다. 없지. 맞아요? 네. 그러면 병이 혼자 갑니다. 그러면 내 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럼 병이 을의 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 없다. 그럼 병이 을의 지분까지 본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으리라?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지분만 본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병은 이 을의 지분을 손댈 수는 없지.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둘이 같이 가서 본 등겠다.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그게 아니고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시의자 없다. 이게 전부에 대한 본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우와 잘했어.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천에는 용익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익권은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쉽게 전세준 집을 다시 전세줄 수는 뭐다? 없다. 그러나 지역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통행이거든. 통행. 오케이. 인수거든. 인수. 맞죠? 돼.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줘도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죠? 돼. 민법에서 돼 있다 안 돼 있다? 괜찮아요. 정동섭 교수님한테 이러진 않을게요. 이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이랍니다. 우리가 인수 통행 인수 관망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근데 요즘에는 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요 인수라는 게 있어. 이게 농수로라, 농수로.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거든. 이게 이제 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저수지가 있답다. 있지. 그럼 여기 이제 농경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는 천수답이거든.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5, 6월 달에 모신기 할 때 비가 안 오면 모신기를 못 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저수지 이런 거를 만들어 놔놓고 물을 끓여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농경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쭉 있는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농수로가 개설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농수로가 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수로 우리 물을 끓여드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여기 인수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여기 물을 끓여드리면 여기 혜택을 보는 가구가 한두 필지다, 여러 필지다, 여러 배. 그럼 지역권 등기를 여러 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통행이거든. 요즘에는 전부 다 관계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통행으로 사용하는 거는 요렇게 이런 게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 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볼게요. 이거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이거는 지금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이거는 병의 땅입니다. 그러면 갑에게 요것만 지금 통행으로 줄 수 있답다. 있지. 을에게도 줄 수 있다. 통행권을 주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줘도 문제 되는 게 없어.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지역구는 이중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농지에 전세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통과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거든. 이해했다, 안 했다?